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맨홀 뚜껑이 들려 차가 망가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도 옆에 만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운전자와 제주도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주차구역. 유명 가구점 앞에 있는 보조 주차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주차를 하던 임모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차량 하부가 긁혀 전기 배터리 보관함이 부서진 겁니다. 딱 올라오는 순간 뭔가 차가 이렇게 붕 떠서 쿵 떨어지더니 놀래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차는 이렇게 밑에 하부가 찌그러져 있고 저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들러져 있더라고요. 임 씨는 맨홀 시설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피해 신고와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민사소송장이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인도를 지났기 때문에 임 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차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차가 세워져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실이 있다고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사고가 난 곳은 뒤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돌아와야만 하는 주차구역. 차들이 막혀 있거나 진입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를 불법으로 넘나들며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허가를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횡단보도상으로 진출에 허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구점 측은 뒤편에 진입로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시도 사유지안의 주차장이라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형적인 주차장 운영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차량 운전자는 물론 인도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